지난해 11월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경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 명령은 가벼운 사건일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겁니다. 앞서 박경 씨는 가수 6팀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박경 씨는 군입대를 미루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결혼 소식을 전했던 가수 전진 씨가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 합류합니다. 3살 연하의 승무원인 예비 신부와 첫 만남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모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진 씨는 여러 방송을 통해 평생 함께할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묘하고 기대가 된다며 설렘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제작진은 연예계 최고 주당인 전진 씨를 변화시킨 예비 신부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라며 24시간 예비 신부에게 빠져있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전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전진 씨의 결혼 준비 풀스토리는 다음 달 5일 공개됩니다. 배우 장혁 씨가 영화 검객을 통해 화려한 검술 액션을 선보입니다. 영화 검객은 세상을 등진 조선 최고의 검객 태율이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다시 칼을 들게 되면서 시작되는 추격 액션입니다. 태울 역을 맡은 장혁 씨는 촬영 전부터 무술팀과 전체적인 액션 장면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했습니다. 특히 청나라 살수들과 일당 백으로 싸우는 장면에 가장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제작 보고에서 장혁 씨는 범이 주는 날카로움과 검객의 눈빛, 동작 표현이 맨손 액션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의 길인 만큼 거리를 두고 상대와 합을 맞춰야 해 어려웠다며 검객이 가진 느낌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네요. 그룹 소녀시대 출신의 제시카 씨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을 선보입니다. 이번 달 말 첫 번째 소설 샤인이 공개되는데요. K-POP 스타가 겪어야 하는 기나긴 연습생 생활과 사람들의 냉혹한 평가, 그리고 엄격한 규칙과 끝없는 시기 질투 등을 현실과 넘치게 묘사했습니다. 제시카 씨는 지난해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크고 재미있는 현실 도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고 온 게 아니라 도희 언니는 또 할 게 있어서 가져온 거잖아요. 저 학교 잔 거는. 막 여기 좋은 뭐냐? 그룹 파나틱스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 중 노출을 요구하는 듯한 현장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데뷔한 그룹 파나틱스의 멤버 4명은 지난 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멤버 중 두 사람이 방송 중 짧은 의상 때문에 다리가 드러나자 스텝이 건네준 외투로 다리를 덮었는데요. 이때 한 남자 관계자가 보여주려고 한 건데 가리지 말라고 말했고 두 멤버는 당황해하며 외투를 돌려줬습니다. 팬들은 멤버들에게 노출을 강요한 것 아니냐며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논란이 되자 소속사는 현장 스텝의 잘못으로 상처받았을 멤버들과 팬들에게 사과한다며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